생민준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야. Who am I?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 Hey. 그다음 여기다가 대답할 때다. 뭐라고 우리말로 대답해? 다 했잖아 우리. 누구지? 네. 안 되겠어. 그럼 영어는? 뭐였다 드라큘라는 영어가 안 좋았어.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m I? Who am I? 했더니 대답이 You are Dracula. 헤이 그 다음 그리고 해서 A lot of stories about me. 헤이 A lot of stories about me야? 이게? There 이거 어디 갔어? 그래서 뭐? There are lots of stories. A lot of 해도 상관없고 Stories about me. 만약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뭐라고 그러지? 만약에 나에 대한 지금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어? 잠깐만 네 거 아닌 것도 있다. 네 거 아닌 것도 있다. 수행 준비해서 시험 치고. 만약에 지금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한국어. 만약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뭐라 그럴 거냐고. There is 오. 안녕하세요. There is a story. 뭐라 그리고 이렇게? 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There is a story about me. 여기 oh 왜 써야 돼? 하나. 이야기 하나니까. 됐습니까? Hey, 그래서 다음 문장. A lot of pets live with me. My pet is here. 이렇게? My cold castle, 나의 차가운 성, 한번 길어봤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나는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my cold castle이 아니고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 많은 박쥐들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 그렇죠. 누가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냐고 물으면 되겠죠? 그럼 누가 사니? Who? Who?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마이야? In your cold castle. 오케이. 누가 너랑 같이 차가운 성에 살고 있니? Who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오케이. 선생님이 또 얘기해야 한다. 누가 다 해서 누가 궁금하면 이 속에 들어있던 누가 일로 갈 수가 없어. 어? 그런 건 없어. 안녕하세요. 우선도 고맙습니다. 묻는 문장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야. 이 속에 들어있던 게 감히 얘가 뭐로 바뀌는 순간 후로 바뀌는 순간 여기 들어있던 주가 안녕하세요 타놓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어가 궁금할 때 이거 문장에 주어라고 한다 해서 누가다 해서 누가 여기 있는 게 안 나가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얘는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인 걸로 생각한다? He, she 이신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o lives in your cold cast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lot of pets live. 밑에를 보세요. 이거 할 차례입니다. I never sleep in night. I never sleep in night. 이렇게 틀렸습니다. I am
슬리피 뜻이 뭐야? 졸린. 졸린.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 어떤 씨 앞에 뭐? 비대가 M. 오케이. 이거 봐. I am sleepy at night.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졸리다. 밤에. 난 밤에 졸린다는 얘긴데. 이렇게 하면 I am not sleepy at night. 졸리지 않다. 예.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이거는 지금 난 졸리지 않아요. I'm not sleepy인데 난 절대로 안 졸려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얘보다 더 센 거 뭐 쓴단 말이야? 얘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never sleep. 또 I never sleep. I am never sleepy at night. 자, 계속해서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and in a lunchbox.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그래서 in a large box라는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자냐고 물어보면 되겠지? 여 sleep during the day.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sleepy는 어떤 시라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필요하지만 sleep의 뜻은 잔다. 자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 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라고 물어봤더니 during the day I sleep in my lunch box.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찾아.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그래서 dirt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렇지. What? Okay. 누가 그 상자가 뭐한다 채워져 있다 누가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D. 어? 이거 안 보여? 비동사. 얘는 feel의 과거형이 수도 있지만 지금은 feel이 채우단데 채우는 걸 당한이란 어떤 시야? 채우는 걸 당하면 어떤 채워진? 됐습니까? 채워진이니까 얘 붙이면 채워진다 아주 채워진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아이고야. The box filled with. 됐습니까? 왜입니까? What이겠지.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그랬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잠깐만 이거 왜 안 왔지?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음 보겠습니다. I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Myself in the mirror.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my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시작은
명, 이거로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Oh, 뭐라고 물어봤더니? Oh, can't you see? 그랬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영어에서는 자, 이런 표시는 선생님 언제 한다? 뒤로 문장이 길어. 뭐라고? 문장이 길어져. 문장이 길어진 게 아니고 어떤 시간? 어떤 나 자신이 어떤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in the mirror in myself니까 in the mirror myself라고 하지 않아. 영어에서는 주인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에 보내놓습니다. 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 I can't see myself. 어떤 너 자신 in the mirror. 그래서 I really hate Carly. 오케이, 난 마늘이 진짜 싫어. I really hate garlic. garlic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really hate? 그렇지. 그러니까 넌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오케이, 그러면 이거 좀 바꾸자. 난 너는 무엇을 정말 좋아하니? 어. What do you really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 묻는 거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 묻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hate하고 like하고 무슨 관계? 반대말 관계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라고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그래서 Look very delicious to me. 이거야? 혹시 사람들의 목이면 목이 하나일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 영어 이런 거 무지하게 따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people's neck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뭐라고? Okay. 그래서 뭐라고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의 뜻은? 무엇이 매우 맛있어 보이니 너에게? 너한테 뭐가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Okay. 갑자기 없던 얘가 여기는 없잖아, 그렇지? 없던 얘가 생긴 이유? 질문할 때 몇 개의 대답이 몇 개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뭐 한 개인데 데이냐? 그것은 나한테 매우 너에게 매우 맛있어 보이는데 그건 너한테 엄청 맛있어 보여. I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I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Okay. 그래서 뭐가 엄청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People's necks란 대답 듣고 싶어. 사람들의 목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아주 잘했고요. 쓰기도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